오늘 이슈는 어린이 통학버스 올해의 짤입니다. 잠깐! 생활 속 법상식 퀴즈! 출근길에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나의 반대편 차선에 전멸등이 켜진 어린이 통학버스가 세워져 있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서행한다, 2번 정차한다. 정답은 2번 정차한다입니다. 반대 차로니까 조심히 천천히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1조에 따르면 같은 차로뿐만 아니라 반대 차선의 차량도 일단 정차를 하고 안전을 확인한 뒤에 서행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만약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나온다면 잠시 멈추는 게 사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또 편도 3차, 왕복 6차선을 주행할 때는 통학버스를 뒤따라가던 차량과 옆 차선의 차량도 우선 멈추고 난 뒤에 주위를 살피면서 천천히 주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반대편 차선의 차량은 계속 주행해도 괜찮아요. 요거 만약 안 지키면 범칙금 최대 10만 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사실 이 법은 6년 전 당시 3살이던 김세림 양이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안전 의무를 강화하면서 2015년부터 시행되었어요. 어린이 교통사고는 해마다 계속 발생하고 있죠. 특히 최근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9살 김민식 군의 가슴 아픈 사연도 있고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어른들의 의무죠. 꼭 필요한 이런 정보 우리 서로 공유하자고요. 여러분, 올해 봤던 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뭐예요? 저는 뭐니뭐니 해도 요 두 개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짧고 재밌으면서 사용자의 감정을 한 눈에 표현할 수 있어서 온라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 움짤들. 해외에서도 밈이라는 단어로 활용되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 다양한 움짤을 제공하는 사이트 구글 테너에서 2019년 올 한 해 가장 인기 있었던 짤들을 소개했습니다. 외국에선 어떤 짤이 인기일까 궁금하시죠? 그중 탑5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화난 엘프 짤이 5위. 안 돼! 이렇게 소리치는 것 같죠? 4위는 폭소하면서 팝콘을 뿜어버리는 미니언즈였어요. 슬픔에 잠긴 스티치와 좌절한 짐 캐리 짤이 각각 3위, 2위에 올랐고요. 대망의 1위는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 분노하는 스티치. 요 짤이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사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많겠지만 움짤이라고 하면 일사일프도 빠질 수 없죠. 2019년 일사일프에서 가장 애용한 움짤은 뭘까요? 바로 영원히 사라진 것 같은 심슨. 스르르 덤불 속으로 파묻히는 이 심슨 짤입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2020년에 일사일프 편집자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싶은 움짤은 과연 뭘까요? 신나고 재밌는 뉴스를 소개할 일이 많아서 활짝 웃는 요 짤. 이런 움짤을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일사이프를 이렇게 웃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잊지 말아요. 안녕!